Z-Style. 안녕하십니까.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 어이구 영수증이 나오냐 블랙토로우입니다. 이미 나이키 공홈이라든가 여러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헐적으로 발매를 했었던 블랙토로우입니다. 아주 조금씩 게릴라 발매식으로 해가지고 평일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. 해외에서도 발매를 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큰 사이즈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품절되었던 그런 모델입니다. 그러던 중 지난주 이태원 나이키타운 비비 매장에서 블랙토로우가 기습 발매했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었거든요. 당시에 비도 오고 했던 날이었는데 운 좋게 구하게 되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사이즈를 구한 건 아니고요. 제 사이즈보다 반업인 275 사이즈를 구했습니다.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미스틱 그린과 같은 패턴이며 요 뒤축과 힐컵이 빨간색으로 했다는 점. 그래서 블랙토로우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. 요 앞에 검은색 부분도 듀라벅 소재 그대로 썼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볼 때마다 좀 아쉽네요. 가죽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듀라벅이라 먼지 같은 게 잘 보입니다. 화면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. 가죽이었으면 정말 멋진 모델이 됐을 뻔했는데 안타깝습니다.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조던 1 블랙토 하이입니다. 뭐 색감 같은 경우에는 똑같겠죠.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. 짚 레드 컬러의 같은 블랙토입니다. 블랙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함이 돋보이는 그런 모델이죠. 물론 시카고 컬러의 화려함이라든가 브레드 컬러의 묵직함이라든가 그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정말 심플하게 언제 어디서든 신을 수 있는 어떤 옷에든 받쳐입기 쉬운 그런 조합의 신발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쉽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던원 하이는 하이 자체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로우도 깔끔하고 이미 온 봄과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신기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지난 주말에 한번 발매했었던 매장에서 또 재발매를 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려보시면은 매장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매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리셀가 정도가 정가에서 1치킨? 2치킨? 그 정도의 가격이라서 일단은 가격 자체도 119,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발매를 해가지고 15만원 이하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꽤 인기 있고 이쁜 모델인데요. 예상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서 참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착샷 보고 오실까요?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에 블랙토로우를 못 구할 것 같아서 이미 해외에서 조던원 로우 모델의 올백인 모델을 샀어요. 전체가 가죽입니다. 전체가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블랙토로우를 못 구하게 되면은 커스텀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구매를 해봤거든요. 근데 블랙토로우를 구해버렸습니다. 아, 이 올백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대체적으로 올백 모델은 그렇게 장터에서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니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은 내비둬보고 나중에 뭐 커스텀을 맡기든가 아니면 뭐 또 좋은 방법이 있죠. 이벤트로 돌리면 되죠 뭐. 언젠가는 또 이벤트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일단은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Thank you.
this style.